팔로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질문 하긴 뭐한데 근데 정말로 팬이 얼마나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SNS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 어디 뭐 맛있는 걸 먹는다 내지는 내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요리를 찍거나 혹은 뭐 어떤 자연 어디를 놀러 왔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지우 씨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리가 있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만든 요리가 있으면 자기를 걸고 그 요리를 찍고 자연 풍경이 있으면 자기 무슨 심지어는 지인분이 무슨 가게를 차렸어요. 그 가게를 홍보한다고 SNS 올렸는데 그 가게마저도 자기를 걸고 사진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봉태규 씨는 일단 제 팔로워네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또 저희 드라마 출연진 중에 클라라 씨가. 아유. 근데 클라라 씨는 요즘 인터넷에 한번 뜨면 일단 1위 한번 찍고 이렇게 다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댓글의 단위도 이제 100단위를 넘어서 몇천 단위를 넘어가니까 네. 클라라 씨랑 이제 사진을 제작 발표 날 같이 찍자.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찍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진을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클라라 씨 의상이 조금 약간 노출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부러 네. 손을 굉장히 깊숙이 집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고 굉장히 이거는 저의 나쁜 놈이 아니라 의도된 설정인 거죠. 그리고 약간 손만하기가 조금 부족한데 싶어서 약간 또 이렇게 시선을 약간 아래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쁜 놈까지 보이더라고요. 김동엽 씨가 SNL에 나와서 하는 그런 표정 같은 연기 공부는 언제 하실 거예요? 바쁘겠어. 그러니까 이거 제가 김조 씨도 살짝 파봤는데 스캔들이 또 나름 많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약간 자작의 냄새가 자작의 냄새가 약간 나요. 이게 의심이 살짝 가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전략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구혜선 씨, 임정은 씨, 조여정 씨, 이수경 씨 다 그러면 아, 제가 그렇게 많이 났나요? 진짜요? 네. 근데 아니에요. 네. 한 명도? 이 중에 한 명은 진짜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되니까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한 명? 한 명은 진짜 네. 그렇죠? 한 명? 네, 한 명 정도? 그래서 제가 연예인의 입장에서 이 스캔들에 대해서 조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 그럴 뗄거리, 뗄감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요. 한 분하고는 좀 구체적으로 났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근데 아마 구체적으로 나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유달리 조금 냄새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혜선 씨, 임정은 씨, 조여정 씨인데 구체적으로 났죠. 네. 아니었죠. 전 혜선 양이랑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혜선 씨랑 방송했는데 구혜선 씨는 이런 스타일 안 좋아요. 왜? 아 진짜로 전혀 안 맞을 것 같아.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한테도 매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혜선 씨 뭐 영화 감독 뭐 데뷔에 따라서 제가 이제 뭐 택시란 프로그램 태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 굉장히 깊고 뭐 식견도 있고 아니 그러더라고. 근데 저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예능에서 좀 약간 이렇게 주접을 해서 그렇지 원래 되게 식견이 깊고 진지하면서 연기에... 아 이게 주접이야. 연기에... 아 이게 주접이야. 아, 구혜선 씨랑 개인적으로 아는데 되게 친하더라고. 아니래요? 한성 씨 알고 있... 저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니까. 아, 상민 씨. 제 얘기 동감하지 않으세요? 구혜선 씨 대를 안 얘기하지 않아요? 아,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 저 솔직히 오늘 오라버니의 새로운 모습 많이 봐요, 오늘. 저 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드라마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죠? 아니, 신동엽 씨가 저한테 연기 공부 언제 하냐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드. 지금 나는 예능에서 주접 캐릭터를 맡았다. 내가 우리 결혼의 여신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해야 되겠다. 감초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데뷔한 지 거의 12년 정도. 그래서 이제 데뷔 초기에는 아 이제 나도 데뷔 10년쯤 되면 뭐 팬들을 몇천 명 모아놓고 팬미팅을 하면 내가 서비스로 노래도 해드리고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웬걸 팬들이 한 7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분들만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소수 정예로. 소수 정예. 정말 저한테 고마운 분들인데.